여전히 도적들 수가 상당한걸. 더 행패를 부려선 안 되니 일단 정리 좀 하고 가자. 이봐! 나는 무기를 든 사람과 무기를 들지 않은 사람의 대우가 무척 달라. 잘 알아둬. 시간이 금이라면 펭귄 도적들이 가지고 있던 물건 중에 야하! 잘 찾아와. 안녕하세요. 뒤쪽에 있는 이 지도의 내용이 뭔지. 도적들이 이게 방랑학자 있네. 그리고 나머지는 이런. 아 잠깐. 카셀과 라츠가 경비초소 근처 말이야. 아까 보니까 글로브가 득실거리던데. 글로브가 배낭을 물어봐서 찾지 못하면 어떡하죠? 글쎄, 섬에 있는 글로브의 입술을 전부 뒤져보는 수밖에 없으려나? 밀리아의 표정이 심각한걸요? 무사히 트렌즈 숲으로 갈 수 있겠죠? 아!
실례합니다. 우리는 도적들이 이런 에르나 꽃을 보러 온 그렇지만 이번엔 정말로 배낭을 찾아 도적이 훔친 배낭을 찾고 계시. 트랑제 숲으로 가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방법을 찾으려면 시간이 제법 필요할 것. 그럼 글로벌의 처리를 도우면 더 빨리 방법을 알아낼 수 있겠네. 좋아요, 대장. 글로벌이에요. 전부 쫓아버리자고요. 이빨이 꽤 날카로워 보여. 물리면 아프겠는데? 조심해, 대장. 여기입니다. 이쪽으로 와주세요. 대장님께 이야기를 전해듣고 준비해두었습니다. 도적에게서... 아, 맞아요. 이거예요. 찾아서... 아, 10년 감수했네. 좋아. 글로그는 자기 영역에 민감한 놈들입니다. 아, 그리고 주위에 설치한 덧도...
설명은 어렵겠는데. 여기저기 망가진 상태네요. 고칠 수 있겠어요, 대장? 기대한 것보다 훨씬 뛰어난 실력인데요. 덕분에 아주... 아니요. 덕분에 배낭을 찾았으니까요. 이 배낭으로 적어도 두 명을 살아... 글쎄요. 아마 부하가 보여드린 게 전부일 겁니다. 일단 약속대로 숲으로 가는 길을 확보해놓았습니다. 트랑제 숲의 짐승들은 섬의 녀석들과는 비교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밀리야, 솔직히 말해줄래? 아, 그게... 약이 아주 비쌀까봐.